좀 있으면은 나이키에서 신발 하나 발매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예뻐요. 저도 구매할 예정이고, 어떤 거냐면, 디자이너가 에어 나이키 모나크 있잖아요. 요즘 어글리 슈즈로 모나크 진짜 많이 신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모나크가 예쁘게 생겼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글리 슈즈 중에서. 그래서 딱히 선호하진 않는데, 이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거는 진짜 예뻐요. 그래서 어떤 건지 보여드리고, 심지어 콜라본데도 가격대가 얼마로 나왔다? 100달러. 100달러면 한 12만 원 정도 하거든요.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와서 그거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언제 발매하는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또 한번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관심 가지면 진짜 좋을 거예요. 저도 이거 살려고요. 깔별로 살려고, 깔별로. 발매 정보. 이거 간 다음에 모나크를 치면 나옵니다. 어디였더라? 디자이너 어디? 아, 존 엘리엇이라는 디자이너랑 나이키 에어 모나크랑 콜라보한 거고요. 이런 거요, 이런 거. 이거. 컬러가 레알 이뻐요, 레알. 한번 보여줄게. 이거 진짜 이쁘다. 제가 에어 모나크랑 비교하면서 보여줄게요. 이거거든요. 이건데 모나크랑은 그냥 완전 달라요. 나이키 모나크랑은 완전 다른 신발. 이거 있잖아요. 솔직히 이거랑 지금 제가 보여드릴 신발은 완전 달라. 디테일도 다르고 그냥 솔직히 말해서 실루엣만 가져다가 완전 다 그냥 새로 만들어낸 신발이라. 그냥 모나크라고 안 부르고 그냥 안 불러도 될 정도로 아무튼 새로운 신발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요런 거고요. 컬러는 이건 완전 반바지에 입으면 예쁘겠죠. 살짝 건단 느낌 나는 컬러고, 존 엘리엇 18FW 쇼에서 공개된 나이키 에어 모나크 M2K 테크노입니다. 아무튼 반달 하이와 에어 270 등이 쇼에 등장을 했는데, 제가 요즘 나이키가 진짜 열리라는 게 우리나라 디자이너 브랜드랑도 그렇고, 뭐 디네들도 그렇고 LMC도 그렇고, 뭐 이번에 바조우님도 그렇고, 그런 컬렉션에 되게 참여를 많이 하면서 디자이너들이랑 콜라보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런 교류라던가 그게 정말 많은 것 같아서 나이키가 요즘 완전 열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디다스도 본받아가지고 열일을 하면은 좋겠죠. 왜냐면은 경쟁이 돼야지 이렇게 선택폭이 넓어지는 우리는 좋은 거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정말 예쁜 신발이고 가격대가 100달러밖에 안 해. 발매일자로 알려드리자면, 발매자가 5월 19일 발매라고요. 5월 19일. 5월 19일. 아, 노보풀이라는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뭐 그렇게 엄청 개 예쁘다라는 느낌, 필구다라는 느낌은 저는 안 들어서. 노보풀이랑도 예뻐요. 5월 19일 날 발매를 하고요. 아마 뭐 그전에 뭐 다른 사이트에서 미리 발매를 하거나 그런 백도어 수량 풀리는 그런 것도 가끔 있거든요, 나이키가. 그래서 조금 진짜 너무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나이키 발매 정보, 나이키 매니아 발매 정보 가신 다음에 여기다가 즐겨찾기 추가해 놓으시고, 좀 뭐냐, 그 모나크 검색어 추가해 놓으시고 그런 거 계속 받는 대로 바로 들어가셔야지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미 여자 거를 사이즈 한 군데서 발매를 했어. 스니커보이라는 캐나다 편집 매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캐나다 신발 편집 매장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미 여자 사이즈가 발매를 했어요. 150달러, 이거는 캐나다 달러랑 100달러 그 비슷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이미 다 솔드아웃 됐고, 이 정도로 신발 발매하는 거 정가에 살려면 뭐다? 정보 싸움이기 때문에 나이키 매니아를 가입하시고 19일 전후로 계속 이렇게 체크하시다 보면은 하나쯤은 겟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